사장조의 주요 삼아음을 알아봅시다. 음계에서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음을 기준으로 총 3개의 주요 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주요 삼아음이라고 부릅니다. 장조에서는 도파솔이 각각 기준음이 되는데요. 각 기준음에 3도씩 음을 쌓아 올리면 화음이 완성됩니다. 그럼 첫 번째 으뜸화음부터 들어볼까요? 으뜸화음은 1번인 도음에 미솔 음을 추가하여서 도 미솔 화음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도 미솔 화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금딸림 화음을 들어볼까요? 버금딸림 화음은 4번인 파음에 라도음을 추가하여서 파라도 화음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한번 파라도 화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딸림 화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딸림 화음은 5번인 솔음에 실의 음을 추가하여서 솔실의 화음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한번 솔실의 화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3화음을 연속해서 들어봅시다.